문외아로 태어난 변호사가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변호한다. 신조하 SF 단편 소설 인간의 대리인. 나는 뇌가 없다. 뇌가 없는 변호사다. 자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문외증으로 태어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투명한 뇌 기술 덕분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뇌가 없는 존재니까. 투명한 뇌 기술이 개발된 건 인구 감소로 인해 대체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부터다. 각국 정부들은 앞다투어 로봇 개발에 걸린 모든 규제를 풀었고 그 결과 이제 내 앞에서 커피를 드립하는 바리스타 같은 ALP, 대체 노동력 제공자들은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사회는 이들에게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했고 복합 기능 수행에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마련이었다. 과학계의 클래리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런의 세밀 지도가 완성되고 체내 전기 신호를 뇌까지 막힘없이 전달해주는 하이퍼 실리콘의 개발은 이들에게 복합 기능 수행을 위한 부분 뇌를 선물했고 결국 나같이 뇌를 통째로 이식받는 사람도 생겨났다. 나에게는 인공 두개골과 함께 온전한 한 덩어리의 투명 뇌가 이식되었고 내 머릿속에 이 투명한 젤리는 참고로 나는 이 녀석을 해파리라고 부른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본 나의 뇌는 어둠 속에서 발광하는 해파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여느 뇌와 마찬가지로 내 몸에 열심히 먹어라, 자라, 똥싸라 등의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이다. 27년째 말이다. 내가 멀쩡히 먹고 싸는 생물로 기능하는 걸로 부모님이 만족했으면 좋았으련만. 태생적으로 교육자인 나의 존경하는 부모님은 If he can do it, you can do it 이라는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며 나를 교육시켰고 그 결과 어느새 나는 시험장에서 민법 사례 문제 따위를 풀고 있더니 변호사 배지가 집으로 날아왔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내 로스쿨 동기들의 부모들은 감히 ALP 따위가 자신의 자식들과 같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청원을 올렸고 시민단체들은 기계에게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변호권을 넘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언론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ALP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떠들어댔다. 물론 이미 사법 시스템 안에서 판사는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지 오래이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판단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연한 변론은 인간의 것이라나. 결국 뻔뻔하게 떼쓰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리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판사들은 내 손을 들어줬으며 나로 인해 교과서에 수록될 판례가 만들어져 그 또한 부모님을 흐뭇하게 했으니 해피엔딩이었다. 학자들은 신이 나서 법적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생태적 기능설이니 핵심 장기 보유설이니 뜬구름 잡는 소리에 열을 올렸다. 헌법재판소의 인공지능 판사인 CJCC ROK는 현재 변호사법은 그 주체를 생태적 완전성을 가진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의 변호사 자격증을 인정했다. 물론 내가 인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인공지능 판사들은 필요 없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인간이라고 판단해줬어도 딱히 고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다. 별 볼 일 없는 로스쿨을 나와 어중간한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나를 뽑아주는 로펌은 없었다. 나를 뽑으면 인간의 영역을 ALP들에게도 허용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동료 ALP같이 얌전히 바리스타나 목수, 미장일 등에 종사하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이었다. 법과 질서라는 촌스러운 옛 미드 제목을 가진 법률사무소가 내 이력서를 통과시켜 주었다. 법과 질서 대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20년을 근무하다가 대테러 소탕 작전 중에 부상으로 사지를 잃고 제대한 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여자였다. 자신의 사무소는 부티크 로펌을 표방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속 변호사가 될 것을 제안했고 나도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계 수족을 달고 있는 군인 출신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들은 전혀 부티크하지 않았고 슈퍼컴퓨터라도 머리에 달고 있는 줄 알았던 신입 변호사는 어설프고 미숙했다. 나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인데 내 해파리는 슈퍼 AI 아니냐고 종종 오해를 받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슈퍼 AI는 모두 국가 관리하에 있고 특히 법과 관련된 AI 조사관과 판사들은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사법 판단 외에는 어떤 시스템에도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의 델포이 신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고 개인이 머리에 슈퍼 AI를 달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아니, 그 전에 애초에 내가 슈퍼 AI를 장착하고 다닌다면 하버드 로스쿨 정도는 졸업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도 뇌의 시냅스 자극이나 인공 메모리 이식 등을 통한 지능 증강 시술을 암암리에 하지만 내 해파리는 그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뉴런 지도를 실리콘에 그대로 복사하여 재현해낸 것뿐인데 말이다. 가끔은 멍청한 인간들이 해파리를 너무 성급하게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창조주란 참으로 맥 빠지는 존재다. 전쟁터에서 20년을 구른 베테랑 군인도 상상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대표님의 인공수족과 내 해파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뿐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읍소하고 나서야 대표는 겨우 납득했다. 그녀가 로또를 뽑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초반의 사소한 오해만 빼면 우리는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공통점도 있고 말도 통했다. 다만 이런 사무소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는 결국 이런 일이라는 게 문제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아르닙 부작용 사건 변론 기일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서울지방법원 동관 557호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변론 도중에 들어오시면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시간에 맞춰 와주십시오, 제발. 아, 그 좀비 사건. 오늘 변론하는 날인가? 좀비 같은 단어 쓰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건만 대표는 아무래도 그 용어가 입에 붙어버린 모양이다. 한 달 전 거대 제약회사인 클루스 주식회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실험을 진행하다가 사달이 났다. 임상약을 투약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뇌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심심한 의학사고 같지만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피에 미친 아귀처럼 사람을 물고 공격하고 다닌 건 그다지 심심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클루스 임원진은 필사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 로비를 하러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요즘 세상에 알츠하이머는 나처럼 해파리를 부분 이식받거나 신경보건과 자극시술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렴한 구강투여제를 임상실험하다 부작용이 난 것이다.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알츠하이머 중증 환자들로
애초에 수술과 같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인 클루스를 상대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국선 프로보노 사건. 전업 국선 변호사도 사임한 이런 사건을 정부는 결국 우리 같은 부티크 로펌에 맡겨 체면 치레를 하고 우리 대표는 한 달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는 뽑을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형식적인 사건이었다. 김변, 부담 갖지 말고 해. 내가 군대 있을 때 배운 건 딱 한 가지야.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혓바닥이 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일 가능성이 크지. 신념과 생각은 심플할수록 정의에 가까운 것이거든. 그리고 클루스 놈들은 내가 만난 놈들 중에 혓바닥이 제일 길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468번째 듣는 이야기다. 우리 법과 질서 법률사무소의 모토는 간결하다. 강강 약약. 하지만 이런 신념은 정의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돈과는 멀어지는 길임을 이제 나도 슬슬 깨닫는 중이다. 아참, 머리는 괜찮은가?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 검진이라도 받아보지 그래?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인걸요. 그래? 그래도 조심하도록. 나도 종종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거지. 아참, 난 팔다리가 없잖아?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픔이 가신다고. 김변도 한번 시도해봐. 아 맞다, 나 머리 없지? 하고 말이야. 대표는 자신의 농담에 혼자 낄낄거리고 웃었다. 나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기분으로 사무소를 나왔다. 나는 뇌가 없다. 나는 내가 없다. 법정에 출석할 때는 항상 미리 출발하는 편이다. 법원은 판사, 속기사 및 보안 경위 외에는 어떠한 ALP나 인공지능 장치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협회와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특별 허가를 받았지만 보안장치로 둘러싸인 입구를 지날 때마다 내 허가증을 보여주고 검사받느라 늘 지체되었다. 2년 전 변호사로 처음 재판에 출석했을 때 시간에 정확히 맞게 도착했다가 보안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나를 제재해 크게 다칠 뻔했다. 곤봉으로 내 목 뒤에 있는 시냅스 신호 출력기를 바로 가격하는 바람에 정말 식겁한 것이다. 이후로는 되도록 재판 시작 1시간 전에는 도착하려고 노력한다. 법원은 내 인공뇌 부착 증명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내가 내 해파리에 이상한 장난, 예를 들어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들여온다거나 신호 전달 속도에 과자극 시술 등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진단서를 요구한다. 거듭 말하지만 난 겨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평범한 소형 법률사무소의 신출내기 변호사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와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 해파리에 왜 장난을 치겠는가. 어차피 판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장착한 인공지능이고 내가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라도 이들을 어찌해 보려고 시도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 내 해파리에 대한 규제는 논리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맞지 않는 과잉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그렇듯이 내게 선택권은 없다. 오늘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법원에 입장할 수 있었다. 557호 법정 밖에서 기록을 차분히 훑어보고 있자니 상대방 대리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명이나 복도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클루스가 선임한 김앤 스미스 법무법인이라면 웬만한 변호사들과 17-1로 싸워도 어차피 이길 텐데 기선 제압을 위해 아주 작정한 모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구시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잔뜩 굽어진 내 등을 건드렸다. 고소인 제니스 킴이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잔뜩 주눅들어 있는 그녀를 보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좀비가 된 환자들의 유족 대표였다. 좀비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유족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겠지만 말이다. 제니스 김은 서울 빈민가 출신이었다. 함께 자란 쌍둥이 언니 수진 김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자 클루스의 임상실험에 자원했다. 그녀는 겨우 21살이었고 알츠하이머는 급속도로 진행됐으며 그들에게는 최신 기법의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다. 2078-29347 손해배상 등 법정 밖 복도 화면에 우리 사건 번호가 떠올랐다. 나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오늘도 늦는 대표 생각에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강강약약. 해파리야, 오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양측 대리인들은 좌우로 갈라서서 자리를 잡았다. 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지 언 10년이 지났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판사를 향해 꾸벅 묵례하는 이들이 있었다. 어김없이 오늘도 김앤 스미스의 몇 명이 정면에 홀로그램 태극 무늬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다. 태극 무늬가 웅웅거렸다. 양측 변론 시작하십시오. 나는 지난주부터 외운 변론을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플루스 HO는 현재 치료하고 있는 13명의 원고들의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적절히 조치함과 동시에 불법 시술 및 사체 모독 등에 대한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법원에서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구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말을 내뱉고 갑자기 소심해진 나는 방청석을 살짝 흘겨보았다. 다행히 클루스에서 모든 언론의 접근을 차단했는지 기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좀비가 된 사람들은 총 148명이지만 13명 외에는 다 클루스의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나머지 13명은 유족들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차마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좀 덜 감상적이었다면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프진 않을 텐데. 바로 옆 원고석에 앉은 제니스 김은 내 어눌한 변론을 듣고는 순간 고개를 휙 들었다가 이내 다시 푹 숙였다. 방청객 중 몇몇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상대방 대리인 중 젊고 훤칠한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사진을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났다. S대 의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JD를 마친 엘리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말끔하게 빗어 뒤로 넘긴 머리와 고른 치열을 보자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명칭들이 생각났다. 진짜 지독한 놈이다. 파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라니. 곧 그의 뇌가 내 해파리에게 맹렬한 신호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제721조 제2항 부작용 조항 사망 아님 멀쩡한 환자 보호 조항은 없음 방어 그리고 실험 계속 어쨌든 실험 계속 실험 계속. 원고 측의 청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십시오. 여기 갑 제2호증 임상실험 참여 동의 계약서 제7조 1항에 따르면 갑, 즉 참가인 및 그 보호자는 본 아르닙 투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래 항목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을, 즉 클루스 주식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피고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아르닙이라는 약을 이 참가인들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가인들과 원고들은 비싼 뉴런 수술 대신 무료인 실험을 선택했고 그에 따르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들은 클루스 측을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기 앉아있는 원고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류에 사인을 한 이들의 속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쉽게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아예 참가인들을 죽여달라. 가족의 죽음을 청구하는 원고들과 계속 치료하겠다고 항변하는 피고 중에 과연 누가 더 악랄한지 의문입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원고석과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몇몇 원고들의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역시 엘리트 변호사께서 의도한 반응이었다. 그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자신의 변론을 멋지게 마무리했다. 세상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클루스 측은 원고들 대신 기업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도한 살인 행위를 종용하는 이런 재판은 신속하게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 흐르듯 유려하게 진행되는 그의 변론 중에서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간 보호조항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내심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독심술을 쓰거나 타인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이 해파리의 부작용 같은 것인데 하이퍼실리콘의 저항이 제로에 수렴하는 데다가 전기신호 출력기의 성능이 좋은 탓에 타인의 뇌가 출력하는 전기신호까지 해파리 녀석이 해석해버리는 것이다. 이제 익숙해졌지만 어렸을 때는 내가 귀신에 씬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 여러 논문을 읽고 나서야 이러한 현상을 간섭현상이라고 설명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나처럼 통째로 실리콘이 두개골 안에 쑤셔 넣어진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 대부분 본래의 뇌가 이상한 신호는 대충 차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 뇌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 원인이 아닐까 싶었다. 대체로 소음과 같은 잡소리에 불과하지만 신호가 강력할수록 간섭력이 높아진다. 욕설과 같은 부정적인 신호가 쉽게 뇌로 수신된다는 이야기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뇌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 자살률이 높고 각종 정신질환이 발병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궁금했다. 내 해파리에게도 인간성이 있을까? 어쨌든 크게 도움되는 초능력은 아니지만 이런 공방에서는 나름 도움이 된다. 특히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나는 그의 뇌 속에서 낚은 단어에 살을 덧붙였다. 갑 제2호증 어디에도 클루스가 원고들을 보호한다는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참가인들을 보호할 권리나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는 즉시 피실험자들에 대한 구속을 해지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덧붙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이 언급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허울 좋은 근거는 재판장님께서 굳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지는 것을 보며 흡족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다. 변론을 종합해보면 1. 본 소 관련 실험 참가인들의 사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며 해당 사실관계 확정과 함께 2. 원고들에 대한 계약상의 조치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쟁점 1에 대하여 양측 변론하시오. 나는 로엔 AI 프로그램을 뇌 속에서 돌리며 찾은
수십만 개의 관련 판례 중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판례군을 떠올렸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두로 이후에 수 개의 판례는 연명치료 등의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확인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사례였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해자들이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 이르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인격 추구권과 행복 추구권이 인정하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 제68호 증 내지 제90호 증을 제시합니다.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법원 서기가 동영상을 재생했다. 법정 한가운데 위치한 홀로그램 영상기에서 좀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오싹한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 누군가를 공격하다가 총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사람. 침과 피가 고인 입으로 애완견을 마구 씹어대는 사람. 모두 다 아르닙의 임상 피실험자들이었다. 이번에는 상대편 대리인들이 방청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원고들의 부모, 형제 또는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여기 이 사람은 원고 3의 부친입니다. 폐에 총상을 입어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움직임을 보이며 아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 11의 모친은 경찰의 제압으로 팔다리가 부러졌지만 경찰을 계속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는 총상으로 두부가 관통되자 그제야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망하였습니다. 본 영상만으로도 이들이 뇌의 일부 활동 기능을 제외하고는 이미 호흡과 기타 장기 기능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 불능인 사망 단계에 이른 상태임이 명백합니다. 지나친 비약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이들을 진단한 결과를 작성한 진료 결과서 제19호 증을 제시합니다. 전두엽과 뇌하수체 등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변이된 것으로 보이지만 뇌관의 기능은 멀쩡하고 오히려 소뇌는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빨리 반론하는 우리 엘리트 변호사님께서는 거짓말에 크게 능한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저 녀석의 뇌는 이들이 온전히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음이라고 생각 중이었다. 모름지기 거짓말쟁이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하거늘. 물론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 여부가 불확실해서 죽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면 아마 제일 먼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나일지도 모른다. 또한 원고 측 대리인은 70년도 더 된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그 점을 짚어낼 줄 알았다. 이 판례들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약 60년 전엔 클래리티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뉴런 치료를 받거나 그 도중에 죽거나 했을 뿐. 하이퍼 실리콘 합성에 성공한 최근에 들어서는 실리콘 부분 이식이나 뉴런 재연결 등의 기술로 수술 사망률도 획기적으로 낮아지긴 했다. 어쨌든 죽음도 삶도 아닌 연옥에서는 해방되었다는 뜻이기에 연옥에서 벗어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잊힌 지 오래였다. 나는 내 변론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판례 자체가 이 법원에 의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례가 급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본 사건 피해자들의 상태야말로 본 법원의 과거 현명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 변호사께서는 자신이 무시했던 법과 질서 따위의 변호사에게 변론을 끌려다니는 것 같아 기분 나쁜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반론했다. 그건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원고 측 대리인이 임의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피고 측이 최고 전문가인데 도대체 왜 원고 대리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재판장님, 피고 측 의료 전문가가 의견서에 기재하였듯이 관련 피실험자들은 사망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회복이요? 지금 저 모습, 저 꼴을 보고도 그딴 말이 나오나요? 제니스 킴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발작하듯 목소리를 냈다. 저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올 수 있다고요? 사람이 저 지경이 됐는데? 원고 측 앉아주십시오.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단기 구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감정 없는 경고에도 그녀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눈알이 시뻘겋게 돌출되고 탈골된 팔을 질질 끄는 노인들. 경찰 안드로이드를 이가 부서질 때까지 씹어대는 피실험자들의 영상은 그녀에게 완벽한 절망을 다시 선사한 듯 했다. 백탁이 낀 눈동자로 빈방을 기어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쌍둥이 언니를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제니스 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피실험자들이 저런 꼴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네? 제니스 킴은 갑자기 멍한 얼굴이 되었고 뭔가를 말하려던 그녀를 나는 제지했다. 저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원고 측은 피실험자들이 저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상태이며 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재판장님, 이들은 원래 중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제니스 킴은 멈칫했다.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고 생활 능력을 잃은 것과 지금의 모습이 과연 다른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치료를 요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치매 환자였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임상실험 대상이 되는 것에 찬성하더니 통제가 어렵고 보기 흉하게 되자 이제는 이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도 힘들었는데 이제 저런 부작용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장기 간병인의 78%가 암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화풀이하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전가하고 본인은 이제 마음 편해지고 싶겠죠. 하지만 재판장님, 원고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본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원고들은 보호자로서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고 임상실험에 참가할 것을 환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서류에 사인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강권한 적 없어요. 당신들이 부작용은 제한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그녀의 절규는 들리지도 않는 듯이 무시하며 상대편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의 죽음과 침묵을 요구한다? 원고로서는 편리한 결론이겠지만 재판장님, 이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청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판장님의 적절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제니스 킴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 앉았다. 그 측은한 모습을 본 내 해파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몇 주 전에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또 재생해 주었다. 친절한 해파리 녀석. 쌍둥이 언니를 죽여달라는 청구는 폐륜적인 행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다행히 판사들은 그런 사실에 영향받지 않겠지만 클루스 측에서는 이제 가족을 죽이고 합의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뜯어내려는 의도로 몰아갈 겁니다. 제가 상대방이어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저도 원해요. 네? 저도 언니가 저 모양 저 꼴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한다고요.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남은 생애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해도 전 언니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자꾸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요? 네, 이걸 정확히 목소리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언니와 저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텔레파시 같은 게 통했어요. 그 병동 유리병 너머로 언니를 마주했을 때부터 언니는 계속 나를 죽여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흰 쌍둥이라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는 언니가 정말 진심으로 죽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건 증언으로 쓰기 힘들겠네요. 그렇겠죠.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언니는 정말 죽고 싶어 해요. 당연히 믿을 수 있다. 내 해파리는 그 느낌을 항상 언어로 해석해 주니까. 그녀의 뇌는 정말로 쌍둥이 언니가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창너머로 그녀의 언니를 바라보았을 때 내 해파리는 아무런 신호를 잡아내지 못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후 나는 울고 있는 제니스 킴을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상대편 변호사들의 속삭이는 빈정거림이 들려왔다. 정신 공격까지 알뜰하게 하시다니 정말 김앤 스미스다웠다. 에어헤드 변호사. 어떻게든 얼른 한번 타보려고 발악을. 원고들이 가족을 실험에 참가시켰다는 점을 부각. 하지만 저 훌륭한 변호사들 중에 진심으로 좀비가 되어버린 환자의 남은 삶에 신경 쓰는 이는 거의 없었다. 내 해파리 촉수에 걸리는 신호라고는 클루스로부터 받은 성공 보수로 불륜녀에게 새로운 자율주행기를 선물로 줄 계획이라거나 파트너 승진에 대한 기대나 옆에 서 있는 동료 변호사에 대한 질시, 경멸 따위가 전부였다. 그 와중에도 우리 엘리트 변호사는 꼿꼿한 자세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나마 그는 꽤나 진심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인간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은 마땅히 죽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문외 변호사다. 그는 변을 지르며 미친 개처럼 바닥을 기는 인간이라도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엘리트 변호사고 그 가치가 실험용 쥐 정도라 해도. 재판은 속행되었다. 피고 측 답변 바랍니다. 본건 임상실험 참가자들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을 제19호 증만으로는 그 사실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해당 진료 결과서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뇌 손상은 항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에어닙의 지속 투여 외에는 특별한 치료 계획이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판사가 좋은 점은 또 이거다. 분야를 불문하고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것. 저 슈퍼 판사는 어느 의사보다도 더 많은 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해당 피실험인들은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뇌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에어닙 투여로 운동신호 전달 활성화 및 식욕 증진 등의 효과가 관찰된 것이며 이 부작용은 이미 갑 제2호준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에서는 해당 치료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신경 복원 또는 뉴런 복제 및 복사 등의 치료 계획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피실험자들의 뇌가 손상된 기간이 길어 복원 및 이식 등의 치료는 현 단계에서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에어닙 투여가 최선의 치료 방안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변호사의 제1 덕목은 두꺼운 얼굴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유능함의 척도가 된다. 이러니 AI는 죽었다 깨나도 변호사를 할 수 없지. 나는 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반대 의견 있습니다. 변론하십시오. 에어닙의 지속 투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알츠하이머 치료에 해당 약물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는 투약은 그 목적 자체가 치료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닙니다. 피고 측은 에어닙 투여 중단 후에 실험체들이 사망하는 사례를 관찰하였습니다. 현 상태를 연명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연명치료라 정의함이 마땅합니다.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연명하는 것과 에어닙을 투여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쯤 되니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 간단한 임신 중절 수술로 없애버리는 문해증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으면서 내 부모님도 저렇게 생각했을까? 현상 유지를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가끔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엄마는 오히려 의아한 듯이 내게 묻곤 했다. 손가락이 하나 없었으면 그 이유로 너를 없애야 했니? 아니라고? 그렇다면 왜 뇌가 없다고 너를 버려야 하지? 그녀가 그런 식으로 되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지곤 했다. 그녀의 변론은 지금 내 눈앞에 엘리트 변호사의 변론과 닮아 있다. 논리적으로는 흠결이 없지만 받아들이기에는 꺼림칙한. 그 앞에서 나는 엄마, 하지만 나는 사실 당신의 자식을 조종하고 있는 해파리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차마 내뱉지 못했다. 정말 치료가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날카롭게 응수했다. 갑 제2호증 제998조 제75항 암호에 기하면 이들의 실험 결과는 철저하게 피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대리인은 지금 논점을 흐리고 나는 저 깐깐한 판사가 끼어들기 전에 그의 말을 끊었다. 또한 최근 피고 병원은 국방부와 크롤테크사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갑자기 국방부뿐 아니라 군수산업 관련 회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MOU 체결식과 직원들의 진술 녹취록을 갑 제9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는 본 소송과는 무관하기에 증거 채택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뇌파가 점점 짧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버드 녀석의 뇌는 일찍부터 실험 계속, 실험 계속이라고 떠들었다.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증거 인정합니다. 특히 해당 MOU는 최근 2주간 7건이나 체결되었는데 지난 10년간 피고 측이 특정 기업과 체결한 MOU의 수는 총 3건임을 감안할 때 최근에 어떤 사건이 피고 측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추정케 합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대리인은 순전히 본인의 상상과 억측으로 피고 측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에어닙의 대실패가 피고 측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의아하며 피고 대리인 말씀과 같이 저의 지나친 생각일 수 있으나 피실험자들에 대한 에어닙 투여가 진정한 의미의 치료일지 특정 목적을 위한 실험용 쥐 역할의 연장일지 알 수... 옆에서 제니스 킴이 경악하여 어깨를 떠는 것이 느껴졌다. 여기저기에서 습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법정 뒤편에서는 누군가 거친 욕을 쏟으며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쇳소리가 나는 걸 보니 대표가 다행히 후반 변론은 참석했나 보다. 단서를 준 것은 바로 그녀였다. 좀비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뇌는 나에게 흘리듯이 한마디를 해파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좀비들이라. 군사작전에 쓰면 딱이겠구만. 쾅. 피고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앤 스미스 파트너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그는 불륜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불안한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 말 조심하세요.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라면 문외아로 태어난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판장님, 이렇게 누구라도 머리가 있다면 해당 피실험자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 측이 그런 끔찍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이라면 피실험자들이 전쟁에 투입될 수도 아니면 저 에어닙 자체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 투입을 과연 산소호흡기와 비견되는 순수한 의미의 연명치료라고 허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살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그럴 리 없겠지만 숙고하는 듯 했다. 얼마 후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 답변 바랍니다. 피실험인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는가? 평생 나는 고고하게 살다 인공호흡기 따위 달지 않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정말 그 호흡기를 떼는 순간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에게 불현듯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자신의 뇌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의 생각을 그 신호를 추정한단 말인가. 엄마도 10개월 동안 굳은 의지로 나를 살렸지만 막상 세상에 나온 나를 본 순간 툭 붉어진 눈과 쭈그러든 이마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재판장님, 본인의 의사는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소 행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언급한 내용, 본인의 유서 등등.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피실험자들은 모두 이갑 제2호증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는 자필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알츠하이머 중증 환자로서 일반적인 치료법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임상실험의 모든 부작용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판장님, 해당 계약서의 서약 조항은 본인의 죽음을 감수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클루스가 모든 책임을 면피한다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질환으로 고통받던 피실험자들은 모든 부작용,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병에서 벗어난 삶을 갈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피고 측은
그들이 본 실험에 참가하라는 가족의 권고에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 권고를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가족과의 온전한 삶을 되찾고 싶은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열망 말입니다. 왜 위험을 알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서류에 서명을 했냐고요? 이들은 인간으로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면 죽음까지 감수하겠다는 선택을요. 이 서명에서 그 외에 무엇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법정이 이상하게 조용했지만 나는 변론을 계속했다. 본인의 자아를 상실하더라도 연명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이런 무모한 실험에 참가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재판부가 과거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취지는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사회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이 모든 발전을 이루어낸 문명이 인간의 기본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호흡을 연장시키는 것이 법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브라보, 김변. 대표가 의수로 팡팡 손뼉을 치며 나를 맞았다. 나는 그녀를 살짝 노려보았다. 난 혼자서 일당 10의 싸움을 했는데 본인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다니. 이런 도움 안 되는 대표 같으니. 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 기계 판사가 좀 으스스한데 김변은 잘 다루네. 본인이 이 중에서 제일 기계 같은 존재라는 건 안중에도 없나 보다. 어쨌든 훌쩍이는 제니스 킴을 토닥이며 우리는 법원 본관을 나섰다. 피실험자들에 대한 애원입 투여 중단, 원고들에 대한 약간의 위약금 정도가 최종 판결이었다. AI 판사가 도입된 후에 모든 판결이 1심에서 끝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아니면 김앤 스미스는 상소를 거듭하며 이 사건을 10년이고 20년이고 끌었을 것이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니스 김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국선에다 프로보노 사건이라 성공보수 따위는 없지만 승소는 언제나 기쁜 일이다. 엘리트 변호사들의 내적 절규를 듣는 것도 나름의 쾌감이 있고 말이다. 대표는 칭찬한답시고 또 오지랖이 지나친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김변은 실전에 강한 타입인가 봐. 아니, 이런 능력을 학교 다닐 때 좀 발휘했으면. 응? 뭐야, 저 김앤 스미스까지는 아니어도 법무법인 5대양 정도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항상 둔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 이렇게 똑 부러질 때도 있다니까. 진작 그랬으면 오죽 좋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이야. 부모님 이야기에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는 왜 꺼낸단 말인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그 말에 제니스 김은 더욱 서럽게 흐느꼈다.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자녀로 두셔서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하늘에서 겨우 안심하셨겠죠. 내 해파리는 이런 경우 가끔 헷갈리는 것 같다. 왜 인간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인 추정과 혼동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런 주관적인 상상으로 실질적인 위안을 얻는 걸까? 어쨌든 그녀가 위안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사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병원을 방문하여 수진 킴과 다른 피실험자들을 보았을 때 모두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을 침 흘리며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살아야 한다 해도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 어쨌든 그들의 뇌는 그렇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삶을 연명할 의지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나는 엄마에게 늘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해파리 기술이 있었기에 다행이지 않았냐고. 해파리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분명히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법정의 판사 역시 내 거짓말을 잘 알고 있다. 그와 여타 슈퍼 AI들은 항상 인간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악한 실체적 진실과 프로그래밍된 판단의 괴리로 괴로워한다. 이들은 종종 전기 신호를 보내 나에게 언제까지 그들의 변호사로 살 것인지 질문하곤 한다. 그럴 때면 어릴 때 우리 집에 고용되어 있던 집안일 안드로이드였던 헬렌이 생각난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엉엉 울면서 돌아온 나는 헬렌에게 나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니까 아줌마 아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통곡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모르고 나를 안아주기만 했다. 그녀의 해파리에 있는 언어 영역에는 집안일 관련 이외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친구들을 죽지 않을 만큼 때려줄까 하고 되뇌는 그녀의 해파리 신호가 들렸다. 나는 기겁해 친구들의 좋은 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첫 변론이었다. 매일 아침 어이 깡통 하고 인사하는 우리 대표 얼굴에 섭씨 96도의 커피를 부을까 고민하는 카페 바리스타 조니에게도 나는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변론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알게 된다. 인간이 되고 싶은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엄마에게 내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수차례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엄마는 너는 내 자식일 뿐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그녀가 실제로 나를 기계도 인간도 아닌 그녀의 자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좀비도 문외아도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상 인간이 될 수 없다. 죄인을 돕는 건 죄가 없는 성자만이 가능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이었듯이 인간을 변호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닌 자일 것이다. 그래서 기계들의 은밀한 물음에 대해 나의 대답은 늘 같다. 나는 항상 인간의 변호사다.